현대차 그룹이 수소 사회에서의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가운데 전기차 등 다른 친환경차에서의 투자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래 산업인 수소 전기차와 함께 현재 먹거리도 놓치지 않겠다는 투트랙 전략인데요. 정세미 기자가 기아 자동차 더뉴 니로 출시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의 비트360에 나와 있습니다. 기아차는 7일 상품성 개선 모델 더뉴 니로의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아차의 친환경 전용 모델인 니로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SUV입니다. 2016년 처음 출시된 니로 하이브리드가 누적 판매량 5만 대를 넘긴 후 2017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글로벌 판매 20만 대를 돌파했는데요. 이후 전기차 모델로 확장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총 27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기존 세단 위주의 친환경차를 SUV에 적용하며 친환경차의 저변 확대를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트까지 전 트림 모두 기본화하였고 미래지향적인 최첨단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첨단 안전 사양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부분 변경을 거친 더뉴 니로는 외형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는데요. 다양한 기능을 갖췄지만 디자인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해 이를 개선한 겁니다. 최대 장점으로 꼽혔던 공간성과 성능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주행 성능과 공간성은 기존의 니로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니로의 클린한 이미지를 계승하면서 역동적이고 단단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에 주력을 하였고요. 입체감이 강조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다음에 화살촉 형상의 LED DRL 적용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시장 확대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44개 모델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소경제 사회에서의 퍼스트 무버를 천명한 정의선 수석 부회장.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투트랙 전략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기아차 비트360에서 빡센 뉴스 정샘입니다.